2024년 근무 첫날인 오늘 주요 한인단체들은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올해 각종 민원 서비스에 힘쓸 계획이며 LA 한인회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인들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새해 첫 근무일을 맞아 많은 한인들이 바쁘고 활기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인들은 개인의 발전과 가족의 행복은 물론 세계 곳곳의 전쟁 종식과 경제 활성화를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는 무려 1.6%나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날을 기록한 겁니다. 60대 남성에게 습격을 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시간 동안의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고의로 해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일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후 사망자가 10배 넘게 늘면서 현재까지 최소 55명이 숨졌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새해 첫 소식입니다. 2024년 직장인들의 근무 첫날인 오늘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은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올해 그동안 미뤄졌던 공관 재건축 시작을 비롯해 각종 민원 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새해 첫 근무일을 맞이한 LA 총영사관. 한미동맹 7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그동안 설계 과정조차 착수하지 못했던 공관 재건축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에비타당성 검토를 면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KDI가 기재부가 에비타당성 검토 대신에 사업 적정성 평가라는 걸 했습니다. 작년에 그게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또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환율 재조정 같은 거 통해서 사업 규모가 확정이 되면 아마 이제 설계 발주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공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민원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IT 기술 도입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민원인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민원 수요에 비해서 인프라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IT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영사들이 설명회를 많이 한다든지 언론에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LA 한인회는 주요 한인 단체들과 함께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정보 제공을 가장 우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한인분들이 참 많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도 매일매일 찾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민원을 확대를 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을 좀 도울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타인종 커뮤니티와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협력을 강화하고 자라나는 한인 차세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1월 달부터는 저희가 그 Foreign Exchange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1월 16일 날 한인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한국에서 30명이 지금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Immersion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이제 Korean American Identity, Korean American 역사에 대해서 좀 가리키는 시간이 있을 거고.
한인사회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희망찬 새해를 위해 한인단체들 모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새해 첫 근무일을 맞아 많은 한인들이 바쁘고 활기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인들은 개인의 발전과 가족의 행복은 물론 세계 곳곳의 전쟁 종식과 경제 활성화를 소망했습니다. 한인은행권도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힘찬 새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아, 지금 대학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대학원 이제 지원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게 소망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딸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 잘하고 예쁜 결혼식 올렸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개인 발전을 위한 대학원 진학부터 자녀의 결혼까지 또 가족들의 행복과 건강도 함께 소망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우리 다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올해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인도 많았습니다. 금리 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미국 경제 살아날 거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한국 금리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한국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이 끝나고 선거가 곧 치러질 미국과 한국에서 좋은 정치인들이 배출되길 소망했습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평화롭게 전쟁 없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네,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봉사를 해주시고 미국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대통령이 선출돼가지고 대부분 한인은행들은 대면 시무식을 열지 않았지만 영상과 이메일을 통해 새해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Customer-centric mindset is core to our BTS transformation as we focus on total relationship banking with all of our business groups working in close partnership with our fee-based business group to generate high-quality growth. 2024년의 새해 첫 근무일, 한인들은 각자 새로운 도전을 목표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겹치는 더블 인펙션이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했습니다. 늘어나는 코로나와 독감 환자로 캘리포니아주 내 병원들이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환자들이 두 바이러스를 동시에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는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규정한 코로나 경보 중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당국은 병원과 요양원, 기타 입원 환자 시설 의료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넷째 주 한 주 동안 주 전역에서 3,200여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환자가 새로 입원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14% 증가한 수치며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수치입니다. CDC는 고위험군은 실내 공공장소에서 KF94, KN95 같은 고품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일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가 무려 1.6%나 하락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방어주에 힘입어 상승세를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애플 주가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등 기술주가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한때 4% 넘어 2주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기술주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3.58% 폭락했고 엔비디아는 2.73% 밀렸습니다. 메타는 2.17% 빠졌습니다. 작년에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뭐 평균 거의 한 110% 정도를 폭등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7개 주식이 모두 다 이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셀러프 모드로 이제 꺾였는데 네스닥은 이렇게 되면은 10주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급등세가 이어질지 투자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애플은 48%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57%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무려 239% 폭등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에 두세 차례 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기술주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자율로 직격탄을 맞은 작은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특히 전기와 가스 그리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자 올라가게 되면 큰 회사들은 돈을 많이 빌 수가 있지만 작은 회사들은 돈을 못 빌리니까요. 그런데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돈을 더 작은 회사들이 빌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점을 주시해 투자가들은 투자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지난 토요일 한인들도 많이 가는 토렌스 대형 쇼핑몰에서 청소년 천여 명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의해 해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렌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델라모 패션센터를 순찰하던 경관이 10대 청소년 무리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약탈이나 대규모 기물 파손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병을 던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LA 경찰국 등 인근 치안기관 11곳의 협조를 받아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 5명을 체포했습니다. 해산 과정에서 10대 1명과 토렌스 경찰국 경관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60대 남성에게 습격을 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시간 동안의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목 안쪽에 정맥이 닫혀 혈관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고의로 해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대표는 예상보다 긴 2시간가량 수술을 받았습니다. 흉기에 찔리면서 크게 손상된 목 안쪽 정맥의 혈관을 재건하는 수술이 시행됐습니다.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입니다. 뇌 경정맥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친 부위가 생명에 치명적인 경동맥이 아니라 천만다행이라는 의료진 소견을 전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마터면 만져주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대표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 지도부도 따로 면회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대통령 주재 신년회에 갈 수 없게 됐고 회복될 때까지 외부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대표와 부산에 같이 있었던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서울대병원 주변에서 비공개로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피습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고위원들은 수사당국을 향해 사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상의원 총회를 열어 향후 전국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습격은 한국 시간 2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대양동 가덕도 신공항 부지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한 남성이 다가섭니다. 파란 왕관 모양 종이를 머리에 두르고 지지자 행세를 한 이 남성. 군중 속에서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청하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하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왼쪽 목 부위를 찔린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60대 피해자 김모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지혈하며 현장에 20분쯤 누워있던 이 대표는 구급차와 헬기편으로 오전 11시 13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이 대표는 이후 헬기로 서울로 이동해 오후 3시 20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수술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신속한 진상 파악과 병원 이송, 치료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이 대표에 대한 테러를 규탄하며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는 충남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60대 남성 김모 씨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지난달에도 같은 차림으로 이 대표가 참석한 행사에 따라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남색 외투를 입고 안경을 쓴 60대 남성이 부산경찰청으로 들어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현장에서 체포돼 수사본부로 압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했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충남에 거주하는 57년생 김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상의 주머니에 숨긴 뒤 이 대표에게 다가가 급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왜 죽이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에도 파란색 종이 왕관 모양의 머리띠를 착용하고 이 대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경찰에는 68명 규모의 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도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4개 검사실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승현입니다. 남가주에 내일부터 다시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와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남가주 일대를 연쇄적으로 덮치면서 수요일인 내일부터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 남가주에 도착할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3일과 4일 비가 내릴 것이며 예상 강우량은 0.5에서 1인치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LA와 벤투라 카운티의 5,000피트 이상 산악지역에는 4에서 8인치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50도대 중반에서 60도대 초반대로 평년보다 낮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5명이 숨졌고 무너진 건물만 수백 채, 또 중상자도 많아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입니다. 7층 건물이 옆으로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규모 7.6의 강진에 대형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자위대와 소방대가 출동해 이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강진 직후 와지마시 곳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00여 채의 목조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화재 발생 이틀째인 어제 오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산사태 등으로 무너진 가옥과 건물은 수백 채에 이릅니다. 全ての壁も落ちちゃって隣の部屋全部見えてるのでむき出しでも住めないと思います。 인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57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에서 5만 7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3만이 넘는 가구에 전기 공급이 이틀째 끊겼고 단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토반도의 도로 곳곳도 금이 가거나 균열이 생기면서 차들이 커다란 구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와, 신도 두 마리가 넘었다. 야바. 으치 스물레타레. 네. 다행히 쓰나미 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신칸센과 비행편도 일부 구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비상재해 대책 회의를 갖고 신속한 지원 등을 주문했습니다. 신궁 참배 일정을 연기하고 신년 기자회견도 총리 관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네, 지진이 일어난 곳과 그 주변에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목조 건물이 무너질 정도인 진도 7의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강진이 닥친 어제 오후 4시 10분. 방송국 사무실이 격렬하게 요동치며 흔들립니다. 탁자 위 주스가 쏟아지고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같은 시각 기차역에선 진동을 느끼고 놀란 시민들이 바닥에 웅크려앉습니다. 편의점 진열대 상품들도 우르르 떨어집니다. 이시카와현에 인접한 니가타현과 나가노현에서도 강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꿈틀거리고 멈춰선 차량도 춤을 추듯 흔들립니다. 스키장 건물에서도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Also from the roof fell down and all the car is shaking and so everybody was panicked that time. 규모 7.6 강진에 이어 크고 작은 여진이 지금까지 150차례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조 건물이 무너질 정도인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地震発生から1週間程度最大震度7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ください。 이번 지진 여파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끝 중앙부가 서쪽으로 약 1.3m 이동하고 와지마시에서 최고 3m의 지표 융기가 관측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일본 국토지리원은 밝혔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일본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에 있던 항공기와 충돌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여객기와 충돌한 항공기에 타고 있던 5명이 숨졌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덩이가 활주로 위를 가로지르고 지나갑니다. 승객 367명과 승무원 12명 등 379명을 태우고 하네다 공항에 착륙 중이던 일본 항공 여객기입니다.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을 출발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는 활주로에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와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발생한 불은 순식간에 기체 전체로 번졌고 황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긴급 진화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승객들은 필사적으로 탈출에 나섰습니다. 기가 多分こう滑走路から避けて横に入ったような衝撃があって CSやなんかがみんな降りてくださいって落ち着いてくださいみたいな感じで順次誘導されて降りたので 다행히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379명은 전원 탈출했지만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6명 중 5명은 숨졌습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지진이 발생한 니가타현에 물자를 수송하는 작전을 위해 하네다 공항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를 폐쇄하고 하네다 공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중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편 운항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마지막 1등 이후 35번째 추첨 만에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어제 새해 첫날 파워볼 복권 추첨 결과 미시건주에서 1등 복권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첨자는 8억 4,240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게 돼 미 복권 역사상 10번째로 높고 파워볼 복권 역사상 5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기록됩니다. 파워볼 넘버를 제외한 나머지 5자리를 맞춘 복권은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플로리다주와 커네티컷주 등 모두 6장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9,220만 분의 1 당첨 확률의 파워볼 복권 추첨은 내일 저녁 다시 진행되며 1등 당첨금 2천만 달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새해 시작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면서 1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접경 지역에 보복 폭격을 가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건물에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잇따라 구조합니다. 열리지 않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집에 갇힌 이들도 구출해냅니다. 현지 시간 2일, 러시아가 키이우와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또 미사일과 드론 수십 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소 5명이 숨지고 1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달 31일부터 약 170대의 샤헤드 드론과 수십 개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며 희생된 모든 인명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벨고로드 당국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남성 한 명이 공습에 사망했으며 부상자 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충돌이 격화되자 나토 회원국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동부 일대에 F-16 전투기 4대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히는 등 새해 벽두부터 주변 국가들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박상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근처를 폭격해 하마스의 고위 인사 여러 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하마스 정치국의 2인자로 알려진 인물도 숨진 걸로 알려지면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 나라들은 이번 공습을 비판했습니다. 표원구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주변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오후 이스라엘군의 드론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을 공습했습니다. 하마스 인사 6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쳤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이 제거 대상으로 밝혔던 알 아루리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사망한 하마스 인사들 중 최고위층입니다. 미국은 현상금을 최고 500만 달러까지 걸고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마스 군사 조직을 창설한 초기 멤버 중 한 명이면서 하마스 정치국 2인자로 한때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서안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시작됐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시설에 국한됐던 이스라엘의 공격이 수도 베이루트까지 접근하면서 주변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가티 레바논 총리는 레바논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이 더욱 불붙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을 공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무사비 준장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SBS 표현구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10대 중국인 학생이 사이버 납치라고 불리는 신종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일당은 피해 학생에게 실제로 납치된 것처럼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뒤 가족에겐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경찰이 해발 1500m 산속 텐트에서 흰색 점퍼를 입은 소년을 찾아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미국 유타주에 온 중국인 17살 카이 주황입니다. 카이는 이 산에 스스로 올라와서 사흘 동안 난방기구 없이 버텼습니다.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람들이 납치가 된 것처럼 꾸미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동안 영상통화로 감시를 당했고 반대로 협박범들은 납치가 된 것 같은 사진을 받아서 부모에게 보낸 뒤에 돈을 요구했습니다. 카이 부모는 8만 달러, 우리 돈 1억 원을 중국은행 계좌로 보냈는데 풀려났다는 연락이 없어서 미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색 끝에 카이를 발견했는데 텐트 안에서는 협박범과 연락하는 데 쓴 휴대전화 여러 대가 나왔습니다. I have clients over the last 7 years that have been the victim of exploitation. You're in that panic mode, you're in that crisis mode, and you immediately want to try to fix it, which in most cases means money. 미국 치안 당국은 이런 범죄가 중국 교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위협을 받았을 때는 경찰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LA 카운티가 모든 의료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재개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모든 의료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재개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감염 증가로 병원과 간호시설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입원 환자가 14일 연속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2024년 여름방학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연방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 전역에서 2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 1인당 매달 40달러씩 충전되는 EBT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주상원이 본회의에서 뉴저지주 예비선거 투표 가능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11월 결선 투표일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경우 17세부터 6월 예비선거 투표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인데 머피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경기도 고향특례시가 페어팩스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이동환 고향특례시장은 오는 4월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하고 하반기에는 페어팩스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향시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스톤 마운틴 정상에서 어제 아침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엔 한국문화원과 조지아 한인식품협회 등 주요 한인단체에서 무려 3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는 한국문화원 사물놀이페이 한국전통가락 연주 등 문화공연과 함께 새해 덕담을 서로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손.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2024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갑진 새해를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